겁을 줘요. 와, 갑자기. 뱀을 봤어요. 뱀이 진짜 조만한 뱀이래요. 저희 엄청 큰데. 아나콘다 새끼라고. 근데 나 봤는데 자기가 엄청 쫄아가지고 도망가는. 아, 내가 뱀띠라서. 뱀이 무서워요. 뱀띠면 뱀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 딱 만져보니까 뭔가 되게 플라스틱 같으면서 근데 그게 살아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징그러웠어. 약간 소름이 쫙 돋았어. 소름 돋았어. 뭐야, 나비. 엄청 큰 나비네. 둘이 이렇게 짝짓기. 자기 짝짓기 전문, 짝짓기 촬영 전문이시잖아요. 맞아요. 눈물 짝짓기.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. 우와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망고. 약간 좀 힘든 맛이 나요. 파파야. 맛있어. 파파야. 이거요? 뭐야? 파파야가 원래 이런 맛이에요? 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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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에 있는 감. 어머! 안트랑사원은 아까 어디 건물이라고 했죠? 네, 너를 양식 속에 있다고 했어. 그 나라가 어디였죠? 모르겠어. 왜 모르죠? 정신이 없어요. 나도 모르겠다. 우루과이. 아, 무슨 우루과이 미쳤어. 뭐지? 베트남. 베트남. 무에타이. 아니야. 그거는 네 글자인데 파라과이 아니야? 아니야. 거기 있잖아. 대한민국? 아니. 여기 어느 나라 양식이라고 했죠? 들어갈 때? 아, 캄보디아. 역시. 우루과이는 무슨 우루과이. 지적인 꿀키님은 달라진 사람이다. 캄보디아. 네 글자인데 이러면서. 여기 젊음의 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보려고 합니다. 그 유명한 베트남 커피를 드디어 먹어보게 돼요. 대박. 다들 잘못 시키셔서 이거 시키셔야 돼. 대박. 오. 진짜 맛있어, 진짜. 어때요? 강렬한 향신료에. 강렬한 향신료. 향채의 맛. 나쁘진 않습니다. 나쁘지 않아. 더 맛있는 거 될 것 같아요.